안녕하십니까? 김광정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챕터 04 실무응용 홈페이지 매니멀 제작 부분입니다. 자, 문제 4번에 해당되는데요. 1급의 GTQ 문제에서 문제 4번은 패턴 만들기가 거의 90% 확률로 출제가 됩니다. 간혹가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패턴 만들기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 만들고 배경 편집하기.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가로가 500, 세로가 400. 자, OK를 눌러서 나머지 옵션들을 항상 똑같이 설정합니다. 새 캔버스를 만들고 전경색을 클릭해서 색상을 FFCC99, FFCC99로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키보드에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전경색으로 칠합니다. 플러스 탭에 있는 것처럼 Ctrl Delete를 누르게 되면 배경색으로 칠해지게 됩니다. 패턴 만들기 1. 자, 새로운 패턴을 만들 때는 Ctrl N을 눌러서 패턴의 사이즈. 물론 시험 볼 때는 출력 형태를 보고 패턴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패턴의 개수를 세어보고, 가로 방향으로 세어보고, 가로 픽셀의 전체 크기가 얼마인가. 그래서 전체 크기를 픽셀의 개수로 나누어 보면 정확한 패턴의 사이즈를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 25 정도에서 30, 간혹 35픽셀, 그 정도 사이에서 패턴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50짜리 픽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50, 세로가 50. 역시 마찬가지로 해상도는 72이고요. 컬러는 RGB 컬러. 또 8비트 색상수까지는 같은데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가 아니고 투명, 트랜스페어런트 투명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패턴을 만들 때에는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한 색으로 만들어준다. 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OK를 누르죠. 너무 작으니까 좀 확대를 하고. 자, 지금 패턴의 모양은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는 형태는 사용자 정의 모양도구, 커스텀 쉐이프 툴을 이용하는 패턴. 또한 가지 경우에는 패턴에 쓸 이미지를 주어서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자, 옵션 바에서 우리 패턴일 경우 우리가 앞에 여태껏 작업한 경우는 대개 모양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였고 우리가 펜 도구 작업할 때만 간혹가다 패스를 썼었죠. 그러나 패턴을 제작할 때는 픽셀로 칠하는 필픽셀을 선택을 하고 픽셀 7이죠. 한글로는 모양에 가서 원하는 사용자 정의 모양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오너먼트 8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필픽셀은 전경색에서 색상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전경색을 설정 클릭하고 색상을 3366FF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여러분들 요것도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캔버스 만든 사이즈를 꽉 차게 그리지만 간혹 조금 덜 차게 그리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패턴과 패턴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니까 출력 형태를 보고 수험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렸으면 에디트 메뉴, 즉 편집 메뉴를 클릭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디파인 패턴, 패턴 정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패턴으로 쓸 이름을 물어보죠. 기본값은 패턴 1입니다. 자, 우리 OK를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 패턴의 정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캔버스는 필요가 없고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닫기를 눌러서 저장 안 합니다.
자, 이제는 패턴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선택도구를 선택을 하고, 지금 앞에서 계속 작업을 했기 때문에 CPX로 남아있죠. 포토샵은 한번 설정된 값은 다시 설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작업할 때는 이 부분을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리셋 툴 혹은 리셋 올 툴. 리셋 툴은 현재 선택된 도구에 대해서 초기화라는 거고, 리셋 올 툴은 모든 도구에 대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리셋 툴을 클릭해서 처음 상태로 돌리고, 자,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세로 방향으로 약 100픽셀 정도까지 눈금자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 세로 눈금자에도 점선으로 된 선이 보입니다. 걔가 100픽셀까지 갈수 있게끔 선택을 해서 사각형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패턴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오퍼시티, 즉 불투명도를 지정하는 경우나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를 지정하는 경우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패턴을 적용시킬 겁니다. 자,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선택을 하고 새 레이어가 만들어졌으면 패턴으로 칠하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 편집 메뉴에서 필, 칠하기, 칠이죠, 칠. 선택을 하고, 자, 대화 상자에 보면 컨텐츠의 부분에 유즈. 자, 이 부분은 어떤 걸로 칠할 거냐 하는 걸 선택해 주는 부분이죠. 지금은 정경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패턴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패턴에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턴이 있었죠. 목록 표시를 눌러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패턴 1, 우리 만들었던 패턴 1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여기에도 블렌딩 모드와 오페시티가 있는데 여기서 설정할 필요 없이 우리 레이어 팔레트에서 설정하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서는 OK를 선택을 해서 칠해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패턴으로 색상이 채워졌어요. 우리 선택 영역이 패턴으로 채워졌죠. 우리 필, 칠 대화 상자에 대해서 플러스 팁에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럼 참고해서 보시고, 또 다른 하나의 패턴을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경우는 요 페인트 버킷 툴, 페인트 버킷 툴, 페인트 통 도구죠. 요거 선택을 하고, 역시 여기 이 부분을 패턴을 선택하고,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던 패턴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부분에서 클릭을 하면 패턴이 채워집니다. 어떤 방법이든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전부 편집 메뉴에서 필을 선택해서 채우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오퍼시티 값을 줘야 되죠. 오퍼시티는 50%로 하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팔레트에 가서 50%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패턴이 적용이 됐죠. 자, 이제 03번 레이어 마스크. 자, 1급-1의 파일을 열고, 자,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해서 챕터 4니까 1급-1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다음에는 레이어 팔레트에 Add Layer Mask, 레이어 마스크 추가 단추를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추가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하고,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의 목록 표시를 누르거나 클릭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 선택합니다. 흰색과 검정, 이미지와 이미지의 경계선 부분에서 살짝 드래그하여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조금 더 7인치 사고 길게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부드럽게 두 이미지가 합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04 패턴 만들기 2. 역시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가로 세로가 100짜리, 그런 다음에 역시 패턴으로 쓸 거니까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트랜스페어런트, 투명으로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미지를 좀 확대하고 자,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트를 클릭하고 쉐이프 모양에서 타이로를 선택을 한 후에 필 픽셀 옵션 모드는 필 픽셀이야겠죠? 그 다음에 정경색을 클릭해서 FF000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드래그해서 꽉 차게 그려줍니다. 간혹 이렇게 그려놓고 컨트롤 T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뭐 90도 각도나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로 90도 각도나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그런 경우는 회전하면 되고 자 패턴을 정의해야 되겠죠? 에디트 편집 메뉴를 선택을 하고 디파인 패턴 정의를 클릭해서 아까 우리가 패턴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패턴 2에서 OK를 클릭합니다. 패턴 정의가 끝났고요. 자, 역시 사각형 선택들을 선택해서 자,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저장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사각형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 부분서부터 약 200픽셀 분량을 선택합니다. 세로 눈금자에 200까지만 가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Create a New Layer.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하고, 다음에 Edit 메뉴, 편집 메뉴에 가서 7을 선택을 하고, 지금 만든 패턴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만든 패턴으로 채워졌겠죠? 요거는 레이어 팔레트에서 불투명도를 70% 그런 다음에 블렌딩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 여기서 소프트 라이트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패턴 두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실무평가 홈페이지 메뉴와 제작 따라하기 부분입니다. 자, 교재에 주어진 조건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와 이미지 불러오기.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가로가 650, 세로가 300. 그리고 이전에 패턴을 만들면서 트랜스페어런트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화이트로 바꿔줘야겠죠? 72 RGB 컬러 8비트. 자, OK를 누르고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기 해보겠습니다. 배경 부분 더블 클릭을 해서 1급에 2부터 4까지 그 2부터 4까지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배경 이미지 작업을 할 차례겠죠? 자,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고,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를 클릭을 하고, 왼쪽 컬러스탑에서 FFCC66, FFCC66. 자, 오른쪽 컬러스탑을 더블 클릭하고, 색상을 FF, F99. 자, OK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에서 OK를 선택을 하고, 지름 방향이니까 아래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필터를 적용할 차례겠죠? 그래서 필터 메뉴를 선택을 하고, Artistic 예술 효과에서 스펀지 효과, 스펀지를 클릭합니다. 자, 필터는 기본값으로 OK를 해서 적용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패턴 작업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50에 50짜리 50에 50. 자, 패턴은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투명 모드, 트랜스페어런트로 선택을 해야 된다. 오케이를 클릭합니다. 좀 확대하고 교재에서도 플로스팁에 패턴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트랜스페어런트 투명으로 설정해야 된다. 패턴의 사이즈는 실력 형태에서 패턴의 개수를 세고 가로 사이즈를 패턴의 개수로 나눠주면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하고 쉐이프 모양에서 오너먼트 2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경색을 흰색 FFFF 선택을 하고 꽉 차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에디트 편집 메뉴에서 디파인 패턴 정의를 선택을 하고 기본값으로 OK를 선택해서 패턴을 정의했습니다. 자, 요 대화 상자는 필요 없고요.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100픽셀 부분부터 아래까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하고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에디트에 필, 7을 선택을 합니다. 자, 커스텀 패턴에서 지금 만들었던 패턴을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해서 패턴으로 선택 영역에 7을 합니다. 그런 후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오포시티, 불투명도를 80%로 설정을 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편집해야 되는 부분이죠. 03 이미지 편집. 자, 1급-2의 이미지 파일을 무브 툴 이동 도구로 선택을 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되겠네요. 처음에 패턴 정도까지 됐으니까. 자, 엔터를 쳐서 종료를 하고 다음에 가로방향으로 흐릿하게를 실행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추가하고요.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여 편집을 그라디언트 편집을 선택해서 블랙 앤 화이트. 자,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요 경계선 부분에서 드래그를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고 이제 조건에 불투명도를 60%로 해라. 레이어 팔레트의 오퍼시티를 6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에는 1급-3의 이미지 1급-3의 이미지를 무브툴을 이용해서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하고 이 정도 사이즈 정도까지 조절하면 되겠죠? 엔터를 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지금 이미지 가져온 레이어 3 앞에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임시로 안 보이게 설정을 합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을 하고 쉐이프 모양에서 하트 카드를 선택을 합니다. 패턴을 만들 때 필픽셀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쉐이프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없음, 난으로 선택을 하고 색상은 마스크 용도로 쓸 것이니까 아무 색이나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교재에서 검은색으로
했으니까 검은색으로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2를 선택하고 레이어 2를 선택하고 카트카드를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의 패스 팔레트를 클릭하고 쉐이프 앤 백더 마스크를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레이어 팔레트로 와서 레이어 3 레이어를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이게 설정하고 레이어 3과 쉐이프 앤 레이어 사이의 경계선에서 Alt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패스 팔레트를 선택하고 패스 선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패스 팔레트 아무 곳에서나 클릭해서 패스의 선을 없애고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다시 레이어 팔레트로 와서 레이어 3을 선택하고 무브트를 클릭한 후 약간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쉐이프 1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고 자, 크기는 4px, 색상은 0099FF. OK를 클릭하고 드랍 시도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시도우를 선택합니다. 교재에 값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출력 형태 그림을 보고 적당하게 좀 조절한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선택하고 1급 사이즈 4 이미지를 작업장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적당히 배치하고 레이어 팔레트에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안 보이게 설정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펜 도구, 펜 툴을 선택하고 옵션 모드에서 패스를 선택한 후에 자, 패스를 그려줍니다.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지점에서 곡선 패스를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지점에서 자 곡선 패스는 Alt Anchor 포인트에서 진행 방향의 핸들을 잘라주고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잘라줍니다. 여기는 직선이니까 Shift 클릭하고 다시 이쪽에서는 반대 모양으로 곡선 패스를 만들어서 자, 이쯤 되나요? 자, 여기도 약간 휘어지게 해서 패스를 완성합니다. 조금 더 수정하기 위해서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조금 더 출력 형태에 가깝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3을 선택하고 새 레이어를 추가하기 위해서 Create a New Layer 새 레이어 만들기를 선택하고 자, 패스 팔레트로 가서 Ctrl 워크 패스를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레이어 팔레트로 와서 자, 나중에 이펜 작업한 것을 마스크 용도로 쓸 것이니까 클리핑 마스크 하기 위해서 임의의 색으로 칠해줍니다. Alt Delete 눌러서 정경색으로 칠해주고 아까 보이지 않게 했던 레이어 4 레이어를 눈 아이콘을 눌러서 보이게 선정한 후 레이어 4와 레이어 5 사이 경계선에서 Alt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지금 여기 약간 좀 모자라니까 레이어 4를 선택해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좀 키울까요? 자, 그러고 엔터를 칩니다. 자, 레이어 5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면서 Add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고 자, 크기는 OPX 컬러는 9999FF 자, 오케이를 선택하고 이너 섀도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내부 그림자 자, 이너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자, 이건 기본값으로 그냥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필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레이어 4를 선택하고 필터 메뉴에 예술 효과, 아티스트, 드라이 브러쉬. 자, 이렇게 실행하고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메뉴바 작성.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쉐입 레이어, 모양 레이어. 자, 컬러는 339900. 자, 이렇게 클릭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메뉴바가 들어갈 부분을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지금 패스선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패스 팔레트의 빈 곳에서 클릭해서 패스선을 없애주고 다시 레이어 팔레트로 옵니다. 자, 이제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 선택을 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20포인트 자, 색상은 FF CCCC 자, OK를 클릭하고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서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우리 과일을 산지 정보 시세 정보 마지막으로 유기농법 자, 옵션 바에서 완료 단추를 누르고 자, 옵션 바에서 커밋 애니 커런트 에디트 완료 단추를 누르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위치를 좀 조절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그다음에 모양은 크라운 완, 왕관. 자, 그런 다음에 컬러는 FF0033. FF0033. OK를 클릭하고 적당히 드래그하여 그려줍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Stroke. 자, 크기는 3px고 컬러는 제 흰색이죠. FF. 자, OK를 클릭하고 다시 OK를 클릭합니다. 자, 무브 도구 상자에서 무브 툴을 클릭하고 Alt 드래그해서 왕관 모양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자, 복사한 왕관 모양 Shape 3 Copy Layer의 Opacity를 불투명도를 60%로 설정합니다. 자, Edit 메뉴에 편집 메뉴에 변형 Transform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로로 뒤집기 Flip Vertical을 실행해서 회전을 시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축소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00000 검은색으로 바꾸어줍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문자 작업. 자,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글꼴은 궁서, 크기는 50pt, 색상은 빨간색이죠? FF0000. 자, OK를 클릭하고, 자, 유기농 과일이라고
입력합니다. 유기농 과일. 자, 옵션 바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자, 문자 두 개 옵션 바에서 크리에이트 와프트 텍스트, 텍스트 변형 단추를 눌러서 스타일을 플래그고, 밴드는 기본값 50으로 놔두고 OK를 누릅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 이동 툴을 선택하고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위치를 조절합니다. 다시 도구 상자에서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유기농 과일이라고 쓴 글씨를 블록으로 설정합니다.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00000000 OK 누르고, 자, 문자 작업을 완료하고 해서 옵션 바에서 완료 단추를 클릭하고, 우리가 이 순간에 좀 유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까 레이어 팔레트에서 유기농 과일은 뒤에 복사를 했기 때문에 카피라는 낱말이 이름에 붙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색상을 바꾸고 문자 편집 완료하기 위해서 확인 단추를 누르는 순간에 레이어 이름에서 카피라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문자 레이어는 복사를 하고 아무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카피가 붙어 있지만 글자를 바꾸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확인하고 완료하는 순간에 문자 레이어 이름이 바뀌어서 카피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퍼시티 값을 불투명도를 50%로 설정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밑에 있는 유기농 과일을 선택하고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이동합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후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를 눌러서 추가한 후에 다시 문자 두고 습동 문자 두고를 클릭하고, 자, 도둠, 글꼴은 도둠, 크기는 24pt, 컬러는 검은색이죠? 00000000 OK를 클릭하고, 자, 밑에 부분에다가 주문 홈페이지 라고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이죠. 레이어 사이즈를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스트로크, 자, 사이즈는 1px고 컬러는 00fff. 자, OK를 클릭하고 다시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도구 상자에 문자 도구에서 글꼴은 영문 에리얼, 자, 스타일은 없고요. 크기는 24포인트, 색상은 3300FF. 자, 이렇게 클릭하고 OK를 누릅니다. 자, 전화번호 입력할 부분에 클릭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1588-8989.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을 완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스트로크, 자, 크기는 EPX고 색상은 흰색이죠? FF. OK를 클릭하고 다시 OK를 클릭합니다. 자, 무브트를 선택하고 약간 위치를 좀 이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모양은 전화기, 자, 폰 2죠. 선택하고 스타일은 따라가도 되죠? 똑같은 거니까. 자, 컬러도 똑같고. 그래서 그대로 그려줍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 줄여줍니다. 자, 엔터를 치고, 자, 만약에 이 쉐이프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서 바로 연이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죠. 만약에 스타일 뭐 리셋을 했거나 스타일이 없다면 다시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a layer style, stroke에서 여기서 EPX 다음에 흰색으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돼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